8시 반쯤 됐는데요. 오늘은 조금 쌀쌀합니다. 좀 약간 겨울 날씨 같은 날인데 오늘은 또다시 여기 백병원 네, 명동에서 버스를 타고 판교로 갑니다.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찬 공기니까 코도 뻥 뚫리고 아주 기분이 좋네요. 저 버스가 아니고 네, 이거 타면 됩니다. 9401을 타고 저는 판교로 가겠습니다. 아침 일정까지 한 40분 정도 남아서 빵이랑 커피 한잔 마시고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. 역시 카페인의 힘입니다. 커피 한잔 마시고 또 달달한 치즈가 들어간 빵 먹고 나니까 일단 뇌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. 판교 올 때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저기 보시면 빌딩들이 다 네모났습니다. 네모난 빌딩은 네 뭐 많죠. 그런데 저 왼쪽에는 NC소프트 저 빌딩 빼고는 거의 모양도 흡사하고 높이도 똑같습니다. 여기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똑같이 일어났을까요? 저는 그 어렸을 때 듣던 노래 네모의 꿈이 떠오릅니다. 아 여기 어찌 보면 판교 가장 창의적인 공간들이 돼야 되는데 뭐 그렇게 짓기는 어렵겠죠. 그래도 건물이 잘 이렇게 다 네모난 모양인 거는 좀 놀랍습니다. 네, 전 여기 판도라 TV에 왔습니다. 몇 명쯤 될까요? 제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. 97, 98, 99, 99, 99, 99, 99, 99, 99, 100. 네, 한 100명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영상 돌린 겁니다. 아. 하나, 둘, 셋. 한번 됐습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야, 멋져. 네, 파도라 미청은 지금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. 너무 재밌는 네. 회의였는지 놀이였는지 잘 모를 정도로 오늘 즐거웠습니다. 그렇죠. 네, 잠시만요. 오, 조심하세요. 새 차 구입하신 거 축하드립니다. 판교에서 맨날 그 버스 타고 빨간 버스 타고 가다가 오늘은 네, 여기 비닐도 안 뜯긴 그 레일을 타고 막 뜯어버리고 싶은데 좀 참고 있어요. 우리 왜냐면 네. 그 택시로 변신하고 끝난 퍼포먼스. 그러니까요. 지금 알아요. 그래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. 지금 뜯으려고 하다가. 네. 네.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. 제가 탈 버스는 저기 뒤에 와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.
일광동에 왔습니다. 아, 지금 한 오후 1시 반쯤 넘었는데요. 어제 한 2시간 자고 아침에 미팅을 갔더니 너무 졸려서 일단 저녁 스케줄을 7시에 수유에 있는 강의를 가기 전에 좀 집에서 좀 쉬었다 갈 예정입니다. 오늘 지금 날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, 자켓을 벗어도 그렇게 춥게 안 느껴질 정도로 아, 이제 봄이 오려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약간 늦겨울 날씨인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오전 미팅 마치고 집에 와서 지금 푹 쉬고 한 2시간 정도 잔 것 같습니다.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출발하겠습니다. 시간입니다. 아침처럼 막 에너지가 올라가는 시간은 아니지만 뭔가가 하루가 정리되고 차분한 때 저는 또 뭔가 새로운 일을 하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런가요? 아니면 제가 좀 전에 집에서 푹 자고 나와서 기분이 좋은 걸까요? 네, 오늘 저녁 때 또 맛있게 먹고 음인 활동에 참가하게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. 기쁩니다. 열심히 하고 또 어린이들과 어린이 아니죠? 중학생 친구들과 재밌는 얘기하고 가면 또 좋겠죠?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염지웅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저한테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 주셨거든요? 그러게요. 그래도 나름 저는 네, 심심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. 알겠죠? 네, 여러분들 혹시 잘 들어주시면 저도 오늘 저희의 오늘 저녁 시간이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박수 한번 쳐주시면 열심히 해볼게요. 아, 저 친구부터 먼저. 오. 네, 오늘 강연은 네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. 오늘 어떠셨어요? 네,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아, 네, 오늘 선생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어떠셨어요? 저는 와주셔서 더 감사할 거예요. 네. 너무 잘 해주셔서 우리 멘토인 대학생들이랑 멘티인 중학생들 뭔가 자기의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좀 창의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최고 네, 감사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. 네, 고맙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네. 네. 네, 방금 그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셨던 분의 말씀 들으셨겠지만 너무 좋은 분입니다. 정말 좋은 분들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또 좋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. 또 늘 이럴 때 제가 염지홍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약간 삶의 이유를 찾는 것 같습니다. 잠 못 자고 뭐 피곤해도 이런 일만 계속 있다면 네, 진짜 살아가는 행복과 즐거움을 평생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 아이디어들을 계속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멈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네, 아주 업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편집을 해야겠죠. 네, 오늘 수고한 저에게 여기 가다가 보니까 수제 케이크 전문점이라고 써있네요. 케이크와 커피 한 잔을 선물하고 싶습니다. 저 클래식 쇼콜라 먹고 싶은데요. 네,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잠시만 기다리세요. 아, 예.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.
네. 짠. 안식처에 돌아왔습니다. 이제 편집이 시작되겠군요. 어제 것과 오늘 것 편집하고 잘 겁니다. 꼭 해내고야 말 겁니다. 끝.